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레이트로 라인 드로잉을 해볼게요. 모노라인 브러쉬로 라인을 그리고요. 레퍼런스 기능으로 채색을 쉽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프로크레이트를 키시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스크린 크기로 설정을 할게요. 자, 오늘은 외곽선이 반듯반듯한 라인 드로잉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클릭을 하고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서의 모노라인 브러쉬를 선택을 할게요. 모노라인은 외곽선이 깔끔한 브러쉬예요. 자, 이걸로 그릴게요.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근데 지우개는 지금 얼룩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우개도 모노라인으로 선택해서 깔끔하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지우개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우개 선택은 좀 쉽게 하도록 할게요. 자, 모노라인으로 그리고 지우개로 꾹 누르고 있으면 방금 전 사용했던 브러쉬로 세팅이 됩니다. 모노라인이 선택이 됐죠. 아까 얼룩이었는데. 근데 이거 저 이거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고 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왜 안 됐냐면요. 지금 얘는 모노라인이고 지우개는 얼룩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모노라인으로 그리고 지우개를 꾹 누르면 방금 전 사용했던 브러쉬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요. 모노라인으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봤는데 모노라인으로 쓰고 싶어. 지우개를 그냥 꾹 클릭하신 거예요. 얼룩을 쓰시고 꾹 클릭했으면 방금 전 사용했던 브러쉬가 얼룩이기 때문에 얼룩으로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라인으로 그리고 꾹 누르고 지워야지 방금 전 사용했던 브러쉬인 모노라인으로 지워집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체 지우려면 세 손가락으로 싹싹싹 화면을 닦듯이 비비면 다 지워지죠? 이렇게 딱 꼬집으면 정 사이즈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검은색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면 검은색이 자동 설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두께는 한 요 정도? 고양이 이마를 이렇게 그리고 기다리면 선이 반듯해지죠? 이렇게 기다리면 선이 반듯해지고 이렇게 기다리면 자 이제 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다리면 반듯해지고 상단에 모양 편집 버튼이 생깁니다. 얘를 누르면 편집점이 이렇게 생겨요. 편집점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형태 수정을. 형태 수정 다 했으면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합니다. 자, 오른쪽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다리면 반듯해지고 모양 편집 버튼. 이렇게 형태 수정을 좀 하고 반드시 선택 해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반듯해지고 모양 편집.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이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기다리면 모양 편집. 이렇게 하면 형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그래도 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시 그릴게요. 그리고 다리는 가운데로 모으고 있죠, 고양이가.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꼬리를 그려줄게요. 꼬리는 이렇게 그죠? 찹쌀떡처럼 통통한 고양이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눈, 코, 입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요. 눈은 살짝 기다립니다. 그럼 반듯해지죠? 기다립니다. 반듯해지죠? 위를 살짝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코도 있고 입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줄무늬를 이렇게 수염은 생략할게요. 그릴 데가 없어요. 자, 화면을 손가락으로 꼬집으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와요.
원래 각도로. 자, 줄무늬를 이렇게 그릴게요. 표정이 원래 좀 화난 건 아니에요. 고양이도 원래 표정이 이래요. 귀엽지 않아요? 자, 이 고양이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요. 노트북 위에 올라간 고양이로 바꿀게요. 투명도를 줄게요. 레이어에서 N을 클릭하고요. 투명도를 얇게만 낮춥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클릭을 할게요. 자, 이제 노트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치는 부분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양이 레이어도 원래대로 투명도를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 합칠게요. 꼬집습니다. 그러면 합쳐지죠? 자,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모니터가 비어있으면 심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고양이가 지금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죠? 그럼 오른쪽에 뭔가를 그려줘야겠죠? 여기에서 지금 나비가 팔랑팔랑팔랑 신경쓰이게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나비를 그려줄게요. 이 나비는 제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손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시선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하고 이동 툴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딱 맞겠죠? 마지막으로 제 사인을 넣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노라인 브러쉬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리본 딸려오듯이 이렇게 막 딸려와요. 그 리본 체조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리본이 막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딸려와요. 그래서 글씨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설정을 조금 바꿔줄게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모노라인을 클릭하면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획 경로 스트림 라인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꺼줍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더 이상 리본처럼 따라오지는 않아요. 이 상태에선 글씨를 잘 쓸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막 설정 마음대로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기 패드에서 모든 브러쉬 설정 초기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초기화 돼요. 그렇죠? 자, 완료를 누르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네요.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게요. 자, 라인 드로잉은 끝났습니다.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클릭해서 컬러링할 레이어, 채색할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저는 레이어 1에다가 라인을 드로잉을 했으니까 레이어 2에다가 색을 선택을 할게요. 바깥 1에서 색상을 선택하시고 안쪽 원에서 명암과 채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고양이를 이렇게 칠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칠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라인 드로잉 한 레이어 1을 미리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레퍼런스가 되었다고 여기 밑에 이름 밑에 떠요. 그리고 다른 레이어에다가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라고 지정한 레이어의 기준으로 색이 채워집니다. 제가 레이어 5에다가 나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나비색 노란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라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다른 레이어의 색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레이어는 개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레이어보다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돼요. 그런데 레퍼런스라는 레이어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레퍼런스 기능으로 색을 채워뒀더니 외곽이 자글자글해졌어요. 지금 이 회색 레이어를 보면 색이 채워질 적에 이 검은색 라인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채워지는데 겉에가 자글자글해져서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레이어 밑으로 옮기면 검은색 라인을 가려서 선이 좀 깔끔해지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레이어 아래다가 색을 채우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부분도 색을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에 사용된 색을 쓰고 싶다. 그럼 고양이를 꾹 누릅니다. 그럼 원이 생기죠? 원이 생기면서 색이 들어갑니다. 얘를 이렇게 다시 끌어 넣으면 되겠죠. 자, 외곽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화사하게 핑크로 가볼까요? 그러고 그림자도 그려줄게요. 그러니까 확대해 보니까 색이 안 들어간 면들이 있어요. 다시 이 핑크색을 선택하려면 손을 꾹 누르고 있으면 색이 축출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자, 화면을 꼬집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자, 근데 저는 고양이 컬러가 좀 더 웜 그레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오렌지 쪽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완성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본 영상은 빨간고래 채널에서 만든 프로크리에이트 강좌의 세 번째 강좌입니다. 강좌를 차례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